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참 말 많았던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된 가운데 여당은 지자체가 전월세값을 정해주는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도 함께 좀 추진하고 있어서 시장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잠시 후 이슈체크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상담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3153-2594번 전화 열려있고요. 013-3366-0110번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함께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토지 박사시죠? 박관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박관식입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사회자님. 네. 학교 다닐 때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좀 즐거웠죠. 그랬어요. 저는 네. 그냥 학교 가기 싫어서. 아, 전 노래만 즐거웠어요.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 종태리면 얼마나 좋은지. 네. 그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막 나와 공부 못한 사람 막 손바닥 때리 아우 어떻게 아픈지. 그래도 그 선생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추억 있죠. 그 추억을 모아서 다 황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황금 알을 낳는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역시 알짜 강의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국토종합개발과 부동산 가치 분석이라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국토종합개발 계획 있잖아요. 사회자님,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 틀렸어요. 공부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1차, 2차 또는 이렇게 3차 이렇게 있는데 3차, 4차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발이 돼요. 근데 국토종합개발계획 1차, 2차는 이게 이렇게 동해권이죠. 이렇게 해서 포항, 울산, 부산, 그죠? 그다음에 거제, 창원, 광양이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일본 쪽과의 교역 때문에 동남권이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한 거예요. 또는 미국과의 교역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 개발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70%가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7%만 남고 서울 수도권 각 도시로 갔어요. 행정 도시로. 그러면서 서울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강과 바다가 만나는 데 형산강 포항, 태화강 울산, 낙동강 부산, 섬진강, 광양, 순천, 여수, 금강, 군산, 영산강, 목포, 그리고 한강, 이제 서울이죠. 그러면서 이 동남권에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보면 이게 대만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호주가 우리 조산이죠. 그래서 우리 먹거리가 전부 이 동남아시아까지
전부 서해안으로 중국이 예, 발전하면서 중국을 기점으로 전부 서해안으로 모든 산업들이 3, 4차 개발 계획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여기에서 또 어디로 가느냐. 지금은 이렇게 보면 런던까지, 런던 파리까지 또는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거치고 이게 철도가 가는 거죠. 철도가 이렇게. 철도가 가고 이렇게 해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미국 쪽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도가 놓여지면 배로 45일을 가서 이렇게 유럽을 간다면 철도로는 15일이면 급 빨리 도착할 수가 있죠. 특히 중국과 철도가 교역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국에서 약 한 2천만 쌍 이상이 결혼을 해요. 1년에. 그중에서 500만 쌍만 우리나라로 여행 오면 우리나라 중국의 해안은 물이 조금 혼탁합니다. 그래서 좀 경치가 좀 거시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옥빛의 저 푸른 초원의 이 바다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77번 국도를 여기 임진각서부터 해서 이렇게 촥 해서 이렇게 목포로 해남으로 해서 여수로 해서 부산까지가 이게 77번 국도고 지금 다 뚫고 있습니다. 여기 103개 다리를 연결하고 있고 부산에서 7번 국도 그러면 중국분들이 2박 3일 3박 4일로 여행하기 딱 좋죠. 아주 우리나라가 그러면 아 나 대한민국 갔다 왔어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와서 돈도 쓰고 가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스가 만약에 관을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온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에너지 아주 저렴하게 써가지고 정말 멋진 경제대국이 또 될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린다면 차 타고 중국분들이 여행하고 가는 그러면서 돈 쓰고 가는 아주 그렇다면 이 뭐 진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 해남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써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우리는 또 특히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고속도로는 7%에서 굽니다. 밑으로 서해안 이렇게 중부 내륙고속도로부터 해서 이렇게 7개를 내리고 이렇게 옆으로 9개를 내려서 이게 우리나라가 고속도로가 어떤 도마다 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철도는 이곳에 5+7이죠. 이렇게 5가닥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5가닥을 내리고 옆으로 7가닥을 이렇게 철도를 놓으면서 철도도 우리나라가 철도 여기 안 들어가는 도시가 없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거미줄보다도 더 멋진 우리나라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 지상 최대의 가장 멋진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철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인터체인지, IC 주변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어요. 왜 인터체인지 주변이 뜨고 있느냐.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오늘 뭐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해남에서 뽑던 것이 갑자기 여기 강원도까지 배달되고 부산 배달되는 이런 아주 물류가 좋아지는 사이로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알면 이것은 학교 다닐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남이 되고 싶어서 점수를 봤더니 거의 미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양가도 많아.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점수는 내가 공부는 좀 거시기 잘 좀 못한 편인데 사회에 나와서 돈 버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포스코 포항제철이 들어가면서 이 주변에 지가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부자가 많이 탄생돼요. 아 그런 걸 봤을 때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것과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뭐니 해도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코가 전라도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광양이라. 그래서 광양제철 주변의 가치가 폭등하면서 또 여기서 부자가 많이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뭐지? 아, 학교 다닐 때 공부자라면 돈도 많이 부자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LG라는 LG 필립스가 파주에 가니까 파주에 운정이라는 도시가 생기고 교화부터 해서 원룸까지 지가가 폭등하고 삼성전자가 이게 중국이 발전하면서 모든 산업이 서쪽으로 몰려오게 되죠. 평택에 영통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니까 영통의 가치가 폭등하고 요 근래에 동탄을 봤더니 동탄에도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울산만한 도시가 금방 울산만한 도시가 돼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빨리빨리 발전하고 건축 공법이 발달하면서 금방 부자가 되는 속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도 봤더니 이곳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서 소유를 하는 거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또 제2의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거제도는 정말 요즘 조선소가 잘 될 때 비싼 땅은 1억도 후가하는 이런 땅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어서 조선소가 잘 된다면 조선소가 새로 생기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서 또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실무로 가져와서 우리가 대기업이 두른다면 그 대기업 주변에 가서 한번 산업관광도 해보고 소유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모여가지고 공부한 것을 이렇게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는 대기업과 행정도시와 관광 내지 위락도시 우리가 강원랜드가 들어서니까 강원랜드 지가가 2,250배까지 오르는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소유까지 간다면 우리는 부자가 되지 않아. 야, 이거 시간 관계상 학교 다닐 때 사회자님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는데 어찌 돈 버는 건 잘하는 것 같아.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돈 버는 거 잘하는 거 정말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번 강의는요 국토의 이 개발 흐름에 따라서 지가도 상승하고요 개발 발전도 좀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대마다 트렌드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면 저희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민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3153-2594번, 0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또 상담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민 상담 시간 문 활짝 열어볼게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문자 한 통씩이면 됩니다. 013-159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투자 금액, 그리고 면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에 도움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그 포천 내촌에 있는 네. 그 토지의 그 향후 전망과 매매 시점 등 네. 알고 싶어서요.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토지 지번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네. 네, 포천시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토지 위치요. 내촌면 내리. 네. 504에 12. 네. 11. 11. 31. 네, 31. 39. 39. 예. 어,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이곳의 전망과 앞으로 이 매도 타이밍 어떻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예. 시청자님! 아,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것이 네. 생방송의 내용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반갑습니다. 히히히히히. 아이고, 예. 생방송 참여 처음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목소리만 딱 들어도 학교 다닐 때 숨어졌죠? 에이구. 저는 벌써 사회자님 네. 딱 들어봐도 숨어진 소리야. 우수한 학생이었네. 예, 딱 들어보면 알아. 학교 정이 땡땡땡 하면 학교 가서 막 그냥 가고 싶은 분이야.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시기. 토지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 볼까요? 그래가지고 사회 나와서 토지 공부하느라고 어찌나 고생했는지 예. 시청자님 뭐가 궁금하세요? 아, 이거. 궁금하신 게 뭐예요? 그 지금 거기 땅 조금 있는데요. 예. 그거를 그 자꾸 사람들이 뭐 매매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본래 생각이 없는데 매매 예. 시점, 향후에 매매 시점. 언제 매매해야 좋은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매 시점을 예. 한 내년이나 내년 후년이 좀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 지금도 좀 괜찮은데 예. 내년 후년이 좋은 게 네. 토지 보상이 약 한 올해 50조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 예. 토지 보상이 나오면 내년에 예. 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 보상이 나오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토지 시장이 예. 한번 훈풍이 좀 불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토지 보상이 나오면 주변에 또 땅 사가지고 아파트 없이 그냥 고생하다가 친구들 사이자님. 아파트 네. 사가지고 돈 버는 거 보니까 아파트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사고 싶죠. 토지 보상 나오면 아파트 사러 가자! 이래가지고 또 아파트 시장도 뭐지? 하고 또 오를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조금 이렇게 경기 예. 그 시장은 조금 죽어도 부동산 예. 시장은 조금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시청자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변에 있잖아요. 국토변에. 예, 예. 국토변에 있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예. 지역에 건물 같은 걸 지어서 지금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임대하면 예. 상당히 월세도 나오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땅도 갖고 있고 월세도 나오고 그러면서 미래 가치도 좋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좋죠. 그래서 이 토지를 누가 요즘은 팔으라는 전화도 가끔 오신다면서요?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때가 조금 그러니까 더 있다 팔면은 난참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좋은 토지 갖고 계신 거 축하드리고 복 굴려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복주머니 벌레요. 떼굴떼굴. 복 굴러갑니다. 떼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사회자님, 네. 복을 왕창 부려드리자. 네. 네. 자, 복 잘 쓸어쓸어 담아보시고요. 활용도도 예, 높은 예. 토지라고 하고 미래가치도 있다고 하니까요. 1, 2년 예. 사이 한번 잘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친곡 대천에 땅을 갖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 땅이 전망이 어떤가 좀 알아보려고요. 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제천 위치가 어딜까요? 충북 대천시 서왕면 무도리 455번지요. 무도리 455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천시로 한번 떠나볼게요, 대표님. 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전화하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숨 맞은 분들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벌써 분위기가 있으시잖아. 시청자님? 네. 아, 땅도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제천시가 네. 지금 위에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어요. 네. 위에 쪽으로. 그래서 네. 지금 밑에 쪽은 이 지역은 이제 예, 가로막혀서 네. 위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지금 도시가. 네.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토지 쪽 있잖아요. 네. 이게 계획과리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장이 조금만 더 커져도 네. 또 이 지역에 네. 주택 지역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어야 돼요, 앞으로. 지금 거기를 보니까요. 예. 통나무 전원주택 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네. 주변이 서서히 그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네. 공단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을 지어서 임대하기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은 미래 가치가 뭐가 있냐면 토지 네. 쪽이 유리한 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희자님, 우리가 보면 상가 있죠, 상가. 네. 상가를 사서, 건물을 사서 임대하는 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가가 임대가 좀 덜 되고 있어요. 네. 부도심은 슬럼화되어 있고, 신도심은 공실률이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기업이 활성화되면서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임대료도 잘 내고, 또 땅 평수가 있으니까 월세도 받으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요즘은 이렇게 개발지 내에 중소기업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 시청자님, 네. 지금까지 갖고 있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네. 지금부터는 좀 좋은 일이 좀 생기겠어요. 아, 멀리 네. 멀리 혹시 복구 나오는 소리 안 들리던가요? 조금 있으면 복이 네. 어? 네. 덜커덩, 덜커덩, 멀리 폭이 오네요. 딱 이러면서 굴러올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복굴러온 소리, 복굴려드릴게요, 복굴려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벌써,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폭이 막 불러오게 생겼잖아.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냐고요? 네. 조금만 기다리면 오겠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내려가 보니까, 그 앞으로 길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만 네. 기다리면 복이 네. 다 굴러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장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토지 위치가 괜찮아서 활용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계속해서 전문가와 또 상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희는 인천 주안사동에 네. 단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변의 전망이 좀 궁금하신 거죠? 전망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가 예. 맨날 뭐가 된다, 저기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서 안 되고 옛날에 아. 보금자리가 된다 그러다가 네. 취소가 되고 예. 또 이제 다른 저기 회사에서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냥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좀 지지부진한 게 좀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오래됐어요. 예, 참 궁금하시고 답답하실 만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세한 위치가 예. 어떻게 될까요? 위치요? 네, 미추홀구. 예, 미추홀구요. 네, 주안사동 그리고 변지는 어떻게 될까요? 변지요, 1539번지. 1539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곳의 단독주택가 앞으로의 전망 한번 저희 분석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네. 목소리가 딱 중후하시잖아. 네. 복이 벌써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니까, 갖고 계시니까 벌써 힘이 있으신 거야. 땅에 기운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이쪽은 옛날로 보면 이제 재개발 촉진지구나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쪽에 지금 그 주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벌써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예. 좀 늦어지니까 좀 억울하신 거죠? 예. 근데 조금 늦게 되는 것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 뭐, 그거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 대는 지금. 그죠, 그죠, 그죠. 오래됐죠? 예. 그래서 오래돼가지고 아직 안 됐잖아요. 예, 안 돼서. 오래돼서 안 됐으니까 결국은 조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그때? 여태까지 오래돼서 안 됐으니까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예. 돼도 좀 늦게 되면 이제 새 아파트에다 값이 많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예,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 별로 안 올라 있을 때 재건축됐으면 돈 조금 벌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많이 올라 있을 때 재건축돼 봐요. 어? 갑부대연네 이러잖아. 단독주택 값이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 아, 현재는 그랬어요, 현재는. 예. 그래서 시간을 조금만 갖고 계시면. 예. 여기는 재건축에 지금 추진 중이니까. 예. 조금 기다리면은 재건축에 가능성이 있어요. 위에는 지금 지구 단위가 추진 중이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도장도 받고 다니고, 지금, 실시조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도장 받은 지는 한참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소문나잖아요, 소문나. 그러면 소문나면 이제 집값이 오르고, 소문나면 조금 더, 뭐가 한 단계 더 됐다 그러면 또 집값 오르고, 또 한 계단 또 올라가면 또 집값 오르고. 그래서, 야, 이거, 사회자님, 부끄러운 네. 소리가 이만저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데요?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저희는요. 예. 그거를 지금 매도하면 어때요? 아, 지금 매도하면 억울해서 안 돼요. 억울해서 안 돼요. 지금 여기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 안 살고 계시면. 예. 조금 더 놔두셔. 왜 그러냐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예. 앞으로 값이 오를 텐데. 지금 파시면 한 단계 올라가면 얼마 덜커덩.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덜커덩.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글쎄요. 아, 저희는 그냥 매도했으면 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매도하고 예. 싶으면 조금 예. 있으면 팔고 싶지 않아도 누가 땅 파세요, 집 팔어 이러고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조금만 계셔. 예. 그러면 그래요. 행복한 일이 예. 우리 시청자님한테 떼굴떼굴 굴러올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지금은 좀 마음고생이 있으시겠지만 잘 버티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좋은 날이 오길 꼭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6 샛마을 우방 30평형 전망 궁금합니다. 3761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가 궁금하신데요. 안양은 어떤가요? 좀 강남이랑도 가까운 지역이 안양 아닌가요? 그러죠, 그러죠. 네. 강남하고 가깝죠. 네. 방배동에서 네. 사당에서 다리가 이렇게 산만 넘어가면 호계동인데 바로, 네. 그래서 이게 호계동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주변에 과천이 이렇게 살기가 참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면서 지식센터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지금 인덕원 사거리 이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아파트 값이. 그래서 이것이 호계동까지 이렇게 오면서 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러면서 행복해들 하고 계셔요. 안양분들이. 호계동까지? 네, 호계동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양이 그 축제 분위기예요. 여기 특히 수원까지.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이런 그 상황이 지금 강남에서 이렇게 번져서 특히 강남 지역이 묶이니까. 예. 뭐 허가구역으로 묶이니까 돈 갈 데가 없잖아요.
딱 하니까 주변이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풍선 효과로. 네. 그래서 호계둥도 호재로 계속 작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계둥이 아닌가. 그래서 네. 좀 갖고 계시면 미래 가치는 밝다 이렇게. 그럼 한번. 문의 주신 이 아파트도 미래 가치가 밝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네. 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뭐 전망 괜찮다고 하시니까 보유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9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701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인데요. 양주입니다. 양주, 자 양주 봉양동이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딜까요? 그러죠. 네.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양주 같은 경우도 양주에 네. 신도시가 하나 들어섰어요. 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면 이 안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밖으로 퇴출되잖아요. 예. 퇴출되니까 이렇게 막 중소기업들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장들이 이렇게 벌써 이 토지 외곽에까지도 이렇게 가득 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주택까지도 같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여기는 신도시가 이렇게 위에까지 쭉 뻗쳐서 네. 가까이까지 지금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커졌고 공업지역이나 일단 일반 중소기업들은 주변까지 그냥 이렇게 저기 위까지도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에 토지이면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집가가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괜찮아 보이네요. 사실 호재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이 네.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집가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요즘 중소기업 부지가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잘 되는 이유는 대기업과 잘 상생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있잖아요, 사회자님.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든지 노력해가지고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포스코든 납품을 하잖아요. 네. 인정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세계에서 인정받아요. 네.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뭐 기업들 있잖아요. 뭐 애플이든 뭐 뭐든 어디든 소니든 도요타든 GM이든 당연히 납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삼성이 위에 있는 기업이 돼버린 거야 이제 일본보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 납품하고 LG에 납품하면 당연히 일본에는 납품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반대했잖아요. 아무리 해외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 노선이 안 되잖아요. 검증을 하려면 또 힘들어요 중소기업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납품만 하면 나 너보다 더 좋은 회사에 납품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것도 좀 납품 받아줘. 그러면 극적하면서 그래요? 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사회자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이 없을 때는 납품은 어디다 뭐 흔적이 없잖아요. 네, 찾기 그래서 쉽죠. 이제 예를 들어서 소니든 도요타든 납품을 하면 야, 거기 한국 것은 안 써. 니들은 기술력이 없어. 이랬는데 지금 삼성, 현대, LG가 도요타보다 더 예를 들어서 막 그 기술력이 높아버려요.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가. 그러니까 현대에 납품했어. 도요타 니들 받으라 받고 말라 안 말아. 그러면 야 납품 좀 해줘.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독일 BMW, 벤츠 납품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납품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저는 정말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박태준 회장님 이런 분들을 너무 존경한다고요. 그분들이 그냥 납품을 딱 해버리니까 세계를 평정하는 중소기업도 기운이 확 솟아나는 그런 기업으로서 네. 저는 이런 토지들도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수출 강국이긴 합니다. 자, 이 토지 자체 위치가 보니까 개발 호재들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인 것 같아요. 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73-3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852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단골 지역입니다. 충남으로 가볼게요. 당진 씨네요. 별이 쏟아지는 충남으로 가요. 네. 달콤. 이 바다가 있잖아요. 네. 바다가 있는데 옛날에 이 삽교천 주변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어요. 관광지로도. 근데 삽교천 쪽으로 잘 안 가고 이제 서해안으로 이렇게 횡단도에 가서 많이 놀다 보니까 조금 인기가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 지역이 평택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또는 이 평택항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여기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철강, LG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여기도 조만간 서서히 이렇게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예, 예,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음식점이라든가 이 주변이 이렇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커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러지. 네. 그래도 집가는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서 부자 되었네 이 소리도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약간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진 씨에 위치한 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좀 아쉽었다, 좀 부족하다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대표님께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617, 710 막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일반인들은 당황하고 당황해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집을 팔 수도 있고 막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올해는 토지시장에서 50조 원 정도 보상이 나왔을 때 어떤 아파트가 수혜가 보는 건가, 어떤 토지가 수혜를 보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면서 소액의 갭투자로 이런 기회에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한번 행복하게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일정 안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전월세값 나라 마음대로. 자, 임차인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 3법을 추진 중에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표준 임대료제 등 두 가지를 더해서 이달 안에 임대차 5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3법은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더 추가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상한제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좋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일단 임차인 보호법이니까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는 꼭 오른다는 보장만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졌을 때는 또 집주인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내년에만 해도요. 그 보유세가 만만치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부터 보유세가 강남에 뭐 두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2억 뭐 2억 5천도 나오고 네. 1억 5천. 그러니까 연봉을 1억 받아가지고는 재산세도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분쟁 임대차 분쟁 조정 유의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주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집주인이 유리할 수 있냐? 네. 자. 국가에 내는 세금이 예.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해주시오. 얼만큼 세금 낸 것만큼 플러스 해주시오. 오히려 뭐 월세 같은 거를요. 월세든 전세든 네. 유리하잖아요.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얘기하기 좋잖아요. 국가에 예. 국가에 내는 세금보다는 항상 전세나 월세가 좀 더 받아요, 덜 받아요. 덜 조금 받잖아. 더 올리는 거잖아요. 네. 뭐든지 사위는 네. 국가는 아주 가장 최소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오법이 추진되면 얘기하기도 좀 편할 수도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임대료를 정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지금 5년 뒤인지 3년 뒤인지 그 투룸이라도 좀 큰 거잖아. 어떻게 다 그쵸, 조정을 하냐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세입자한테만 곧 유리하다고 이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이것이 이게 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바로바로 조정해주면 꼭 봐봐요. 지금은 조정이 생겼어요. 올랐어. 그럼 바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주가 결코 손해보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가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올렸을 때 지금은 바로 못 올리잖아요. 예. 시간 많이 걸리고 막 근데 바로바로 분양 조정 돼버리잖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표준 임대료로 적은 돈에 만약에 예를 들면 전월세를 산다고 치면요. 주거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고 매물이 좀 잠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긴다 안 잠긴다를 떠나서 네. 일단은 우리가 세금이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세금 플러스 거기다 월세를 얹는 거잖아요. 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 집주인한테는 그렇게 뭐 이동을 하든 안 하든 네. 크게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오히려 이게 지금 상당히 임차인한테는 만만치 않은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내야 되잖아요. 예. 그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바로 집주인이 부담을 하겠지만 자 생각해봐요. 사회자님. 내가 월세를 놨어요. 네. 국가에다 세금은 1억을 내. 네. 임대료를 1억 미만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임대료 받아고 내 돈 가지고 보태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죠. 그럼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고 뭐 옮긴다. 이것은 어떻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과연 임대인을 위한 보호법이니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개인 재산권의 침해 같은 우려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 좀 아무래도 좀 잘 분석을 해서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볼게요. 법인 매물 줍줍할까? 네, 정부가 6.17에 이어서 7.10 대책으로 시장에서는 법인 명의 주택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부담이 좀 커진 만큼 연말까지 법인 명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좀 새로운 투자처가 될지 아니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법인에서 이게 매물을 이제 세금을 많이 올리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물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네. 지금 21번에 22번째죠, 이제. 안정화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뭐, 8.2 대책, 9.13 대책. 그때마다 우리나라 서울에 매물이 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 폭락할 것이다. 22번 동안 그랬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매물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에다 세금을 많이 중과세 했을 때, 네. 법인은 또 세금 관계에서 정산할 수도 있다고요. 세금으로. 네. 그렇잖아요. 내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네. 법인을 나중에 감면받을 수도 있고 법인은 이런 것을 낸 거에 대해서 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많이 냈어도 어떻게든 다른 혜택이 있다. 네, 혜택이 받을 수도 있다 있는 거죠. 어차피 낸 거니까. 네. 그 자금 지출된 분, 지출증빙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법인한테는 크게 오히려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금이 많이 중과됐을 때 네. 그 법인에서 임대를 누군가한테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줬을 때 충분히 낸 것만큼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법인이 줍줍을 할 것인가, 낼 것인가. 네. 법인은 버티면서 또 그것을 소비자가 전가를 받을 것인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법인한테는. 네. 소비자한테는 22번에 어떠한 대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이제 한번 했는데. 예. 법인에게는 지금 처음이니까 법인이 어떻게든 비용 처리를 해서 알아서 타격이 없을지 타격이 있게 된다면은 뭐 그런 임차인들에게 또 다른 타격이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것은 누가 갈지는 예. 가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법인들이 그렇게 좀 버티지 않을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22번의 국가에서 정책을 내세웠는데 일반인도 22번을 버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법인은 더 잘 버티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예.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예, 정리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임대 등록 해지할까? 710 부동산 추가 대책에서는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요, 임대사업자 등록 해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그 4년하고 8년 있거든요. 네. 좀 장기 임대까지. 근데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사회자님 생각하실 때, 임대사업자를 내면 임차인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좋을 것 같아요? 임대인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이렇게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임대인에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네. 5% 이상을 못 올려요.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네.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그냥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반포자이가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7억이 올랐어요. 7억이 오를 때 임대사업자 낸 사람들은 뭐 1억도 못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유리했던 거죠. 임대인보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그렇죠. 권위네요. 어차피 다주택자는 안 팔면 그대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 세금, 전세를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 때 참 임차인한테 오히려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옛날에는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만약에 그것이 해제되면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주택자한테 임대사업자가 없어졌을 때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상당히 더 많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네, 임대사업자를 해놓으면 오히려 묶여서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팔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를 때도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투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마음대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좀 장려하고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그 네. 말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좋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없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올렸을 때 네. 이것은 상당히 임차인이 오히려 고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뭣도 못 했는데 지금 마음대로 팔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안 하는 게 낫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이슈체크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체크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상담도 나눠보시다가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시다면 세미나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정 안내 바로 해드릴게요. 오늘도 알부자 박관식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부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와 상담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